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 미쳤다. 야, 파르미조리. 아, 저렇게 소스를 찍어서 우와, 또띠아에 싸서. 저 차지키 소스가 약간 중화시켜 줄 것 같은데 조금. 아, 야, 또띠아 이제. 완성. 또치다. 아, 또치다. 치치닭에 이은 또치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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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스도 참 맛있게 빨아. 너무 맛있죠 사실은. 근데 맛있게 드신다. 되게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동양 같은 서양.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소스를 열심히 저어서 전혀 눌어붙지 않았어. 그런 정성의 차이. 맛있어요.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혀는 배신하지 않아요. 와, 강력하다. 근데 애들 엄마가 사실 좀 냉정하잖아요, 평가가. 맞아, 냉정해요. 솔직한 분이에요. 아, 궁금해. 과연 평가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미쳤다. 미쳤대. 오, 정말 맛있는 거야. 미쳤다면은? 진짜 레스토랑 같아. 진짜 레스토랑 같아? 응. 레스토랑인데? 요구르트 들어가니까 향신료의 맛이 연해져가지고 원하지. 고수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고수 들어간 채로. 나 고수 싫어하거든. 고수 싫어하지. 고수를 싫어하시는데도 이거 맛있게 드시네요. 괜찮나 보다. 그래서 한 판 더 했어요. 되게 잘 먹더라고요. 한 판 더 했어요? 네, 금방 해요, 저 요리. 근데 이거 진짜 하기 잘한 것 같아. 그래? 레스토랑. 응. 오빠 이 정도는 아닌데 진짜 진짜 맛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에 셰프가 생겼어. 너무 좋아. 그래? 전엔 맛있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요리를 해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가 못 먹어본 요리 같은 것도 막 해주니까. 너무 맛있는데? 또 우승하겠네. 와. 진짜? 우승하겠대요. 정말 맛있나 봐. 아, 근데 뭐 오늘 칭찬이다. 유승훈 씨의 메뉴 꼬치닭 준비해 주세요. 우와. 오, 기가 막힌다, 향이. 아. 냄새가. 오. 향이. 인도 카레 전문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딱 나는 그 5만 원짜리. 와, 맛있겠다 이거. 가람 마살라만 조금 추가해서 향을 올려서요. 잘 구운 닭을 섞어봤습니다. 제가 그리스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자지키 소스가 있는데요. 뚜띠아에 싸서 저 요구르트 소스를 아주 듬뿍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소스를 많이 넣어서 먹으래요. 굉장히 많이 넣고 버터에다가 I wake up and you're out the door. Yeah, you leave before I ask you to stay. You stay. 매콤 달콤. 미쳤다. 너무 맛있다. 얘 약간 끝맛이 정말 매콤하게 딱 잡아주네요. 진짜 딱 인도 음식점 가서 먹는 맛이다. 우와. 근데 이게 인도 커리가 편의점에 나오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아. 되게 시켜서 먹으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유승 씨의 메뉴 또치닭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셰프님. 또치닭. 아,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예, 예. 이게 될까요? 아,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거든요? 어머. 너무 맛있는데 저는 이거 딱 먹으면서 외식하는 기분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예, 상품화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되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해 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퀄리티로 나오면 진짜 100% 사먹는다. 정말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람마살라는 향을 살리는 음식이지 매운 게 아니거든요. 고추 마늘에다가 가람마살라를 기름을 내서 향을 뺐습니다. 고추도 적당하게 드셨고 닭을 아주 잘 구우셨네요. 왜 닭부심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치치닭으로 한번 승리를 했죠. 맛은 버터치킨 맛이기도 하고 탄두리치킨 맛이기도 한데 향이 관건입니다. 향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제 입맛엔 굉장히 잘 맞았어요. 저희 요리하는 동업자들 인도나 중동 음식점에 비해서 모자름이 하나도 없어요. 훨씬 나아요. 오! 또치닭은 확실하게 무지 매력이 있는 요리예요. 조금 매운 게 오바된 듯한데 소스를 딱 넣었을 때 그게 또 중화되면서 너무 맛있게 이불을 담가요. 또띠아로 쌌을 때. 그래서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맛있어요. 와. 저는 감히 유수영님을 대중 입맛 개선 전도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유수영 대 이영자. 이영자 대 유수영. 매번 떨려. 매번 떨려요. 최종 결승 진출자는
누굽니까? 떨려. 아, 두 분이 박빙입니다. 우리 셰프님들이 아주 고민 끝에 선택하신 유수영 대 이영재, 이영재 대 유수영. 아, 딸려. 최종 결승 편집자는 누굽니까? 아! 아! 최종 결승 편집자는 누굽니까? 아, 유수영. 너무너무 어려운 대결이었습니다. 예. 자, 최종 결승에 오른 유수영 씨, 김승주 씨, 셰프 판정을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매치네요. 자, 신상 출시 편소랑 우리 우유를 주제로 한 26번째 대결.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의 까르보마라 불족발이냐, 유수영의 또치닭이냐. 자, 김승수냐, 유수영이냐. 최종 우승자는 누굽니까? 아, 떨린다. 그러면 바로 출시예요. 자, 너무 재밌다. 보자마자 우승을 할 것인지. 아, 어떡해. 아니면 다시 도전하실 건지. 자, 김승수의 까르보마라 불족발, 유승의 또치닭. 유수영이냐, 신의 팩이냐. 최종 우승자는 누굽니까? 돼지냐의 싸움이었어. 사실 1등이 하고 싶긴 했어요. 예. 근데 마음은 접고 있었는데 실제로 1등을 하니까 너무 사실 감사합니다. 되게 부족한 점도 많은 요리인데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유수영 씨의 또치닭은 지금 바로 온라인 마켓에서 밀키트로 만날 수 있고요. 내일 전국 편의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유수영의 또치닭을 치시면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